네, 이번 시간에는 익스포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 스튜디오의 익스포트 기능은요, 히어로의 기능을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닮았는데, 그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어로의 익스포트, 그러니까 누크 스튜디오의 익스포트는요, 굉장히 플렉서블한데요. 그 플렉서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UI를 딱 보면은 간단하게 익스포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고 파이프라인을 짤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파이프라인을 짤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VFX 쪽에 맞춰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익스포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익스포트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익스포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누르고요. 익스포트의 단축키는 Shift, Ctrl, E키에요. Shift, Ctrl, E키. 그래서 Shift, Ctrl, E 누르든가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Expor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port. 자, Export를 하게 되면요. 자, 처음에는 Export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나눠져 있는데요. Export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세 번째 메뉴 있는데, 일단 상단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Export as Sequence는요, 이 Sequence를 하나의 무엇으로 Export 할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Sequence 전체를 하나의 프로레스 422 MOV로 바꾼다거나, Sequence 전체를 하나의 프로레스 422 444 MOV로 바꾼다거나, EDL을 뽑는다거나, 파이널 컷으로 7XM을 뽑는다거나, 그 DPX로 변환한다거나, 그럼 JPG MOV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퀵타임 MOV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때 이런 거 쓰는 건데요. 이 하나가 전체로 그냥 익스포트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EDL이나 XML 뽑을 때도 요거 현재 여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포트 에지 샷이 있습니다. 얘는 약간 특이한 기능인데요. 클립 샷 샷을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샷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동작시켜서 걔네들을 가지고 MOV를 만든다거나 때로는 DPX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베이징 누크 샷이 있는데 얘네들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를 누크 스크립트 파일하고 누크 렌더 폴더로 딱 일일이 지정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프로세스 에드 샷입니다. 그리고 시퀀스에 있는 샷이 아니라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클립을 이렇게 익스포트 할때쓸수 있는 게 프로세스 에즈 클립이에요. 클립.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프로세스 에즈 클립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자 얘네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프로세스 에즈 클립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프로세스 에즈 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컬 프리셋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누크 스튜디오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컬 프리셋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유즈 프로젝트 익스포트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용하면요. 얘는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때로 얘가 그 얘는 프로젝트 세이브, 프리셋을 세이브하는 거, 프리셋을 추가하는 거, 프리셋을 제거하는 거, 두플리케이트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얘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를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여기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하잖아요. 그럼 프로젝트에서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수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로컬 프리셋에서 전체적으로 다그 모든 누크 프리셋에 다 수정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프리셋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져 있냐면요. 자,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자, 맥OS 10 같은 경우는 단누크 폴더에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단누크 폴더에 있습니다. 단누크 폴더에 가시면요. 단누크 폴더는 유저가 드라이브 윈도우즈 기준에서는 C 드라이브에 유저 이름에 단누크 폴더에 가시면 있고요. 그 리눅스나 맥OS 10 같은 경우도 제가 최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드라이브에 유저 이름에 그리고 여기에 단누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기 맥킨토시 같은 맥OS 10 같은 경우는 이동 폴더를 이동 한 다음에 .nuk 숨어있는 폴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여기 등록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단독 폴더 이렇게 등록하시면 여기 등록이 돼요. 여기 바로 이렇게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태스크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태스크 프리셋. 그리고 프로세서라고 있고요.
총 3개의 폴더가 있는데, 빔 프로세서, 샷 프로세서, 그리고 타임라인 프로세서가 있는데, 빔 프로세서가 바로 프로세서 에이즈 클립이고요. 샷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에이즈 샷, 그리고 타임라인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에이즈 시퀀스예요. 여기 딱 누르시면 여기 3개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서 에이즈 샷을 보면은 XML 파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ML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XML이 이렇게 현재 XML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ML 이렇게 들어있고요. 프로세스, 요컬 프리셋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컬 프리셋을 하나 더 만드시면 여기에 하나 더 저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얘를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프리셋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자, NUKE102-25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추가하는데 여기에 새로 쓸수 있고요. 얘를 유저 프로세스에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플리케이트 하시면 아, 네. 제가 잠깐 오류가 난 거고요. 자, 다시 약간 이렇게 아까 그 모습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다시 올게요.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누크 스튜디오가요. 9.0 버전 1이어서 많은 오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리고 이거 녹음할 때 이렇게 또 오류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해당 프로젝트가 있으면요. 얘를 누르면 두플리케이트가 됩니다. 복제한 다음에 여기 복제한 거에서 변경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징 누크 샷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징 누크 샷이 있고요. 여기 뭐 익스포트 2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 또는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어디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할 건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뭐 다른 프로젝트 원래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데스크탑에다가 확인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데스크탑 오픈 누르면 데스크탑에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면 패스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보시면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누크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스크립트라는 폴더하고 렌더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각각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스크립트 안에는 누크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렌더는 누크 라이트 노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누크 라이트 노드라는 개념 자체가 누크 프로젝트 파일 안에 라이트 노드의 렌더 패스가 여기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크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시면은 거기 안에 보면은 트랙하고 컨텐츠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트랙하고 컨텐츠로. 그래서 트랙은 전체 트랙을 다 누크 프로젝트 파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로서는 트랙이 있으면요. 누크 프로젝트 파일 안에 얘네들이 리드가 돼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리드가 돼서 들어가는 개념인데, 여기서 전체 트랙이 다 리드가 돼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ungrade T1, ungrade track 2만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얘네들 설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DPX로 변환을 해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과정 자체가 여기 스트럭처 안에 더 필요해요. 그리고, 라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로 바로 넘어가는데, 어떤 파일로 라이트 할 거냐면, DPX로 라이트 할 거고, 컬러 스페이스는 디폴트니까 시니언으로 만들 거고, 그런 식으로 상세 설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여기 안에 제가 스트럭처를 약간 더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샷 있고요.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를 새로 만드는 거는 여기 폴더 플러스 버튼이고요. 얘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얘는 폴더나 파일을 지우는 버튼입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면은 최초의 샷이라는 폴더 아래에 누크라는 폴더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면 누크란 폴더하고 또 다른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샷이라는 거는요. 지금 브라켓 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브라켓 키 자체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샷이라는 스크립트의 의미는 샷 0010, 샷 0020, 샷 0030 식으로 샷이 0010부터 00470번까지 470개의 샷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여기 상태에서 제가 자, 폴더를 하나 다시 만들게요. 폴더를 만들어서 얘를 제 플레이트
플레이트라고 만들게요. 플레이트라고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브라켓키로 트랙이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트랙을 비디오 트랙을 총 3개를 쓰고 있죠. 레퍼런스 트랙, 언그레이드 트랙 1, 언그레이드 트랙 2를 쓰고 있는데 트랙별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은 총 3개의 폴더가 만들어져요. 레퍼런스 폴더, 그리고 언그레이드 트랙 1, 언그레이드 트랙 2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그래서 얘는 파일 네임 쓰는 게 아니고요. 얘도 샷 쓰고요. 그 플레이트니까 자 그냥 자 여기에 버전 자 버전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버전 그리고 언더바 샵샵샵샵 닷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샷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하나하나 샷의 샷 넘버 샷 번호를 의미하고요. 버전이 의미하는 거는요, 트랙 핸들에 보시면요, 지금 버전 토큰 넘버가 01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누르면 001로 변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누르면 01로 되고요. 위로 올리면 02로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이면요, 버전 들어가면 토큰 넘버 01이 들어가요. 여기도 샷 01이 들어가는 겁니다. 01이 들어가고, 여기에 샵샵샵샵이 뜻하는 건 4가 4개의 패딩 넘버를 뜻하는 겁니다. 패딩 넘버. 샵샵샵샵 뜻하고요. EXT는 뭐냐면요,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MOV 파일을 만들면 MOV로 붙고, 그리고 DPX로 만들면 DPX로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고요. 컨텐츠를 딱 누르면은 컨텐츠에는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트랜스코드 이미지예요. 그래서 MOV를 DPX로 변환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설정에 파일 타입에서는 여기 있는 파일 타입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PX 설정할 거고요. EXE 선택하고 싶으면 EXE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DPX, Shift DPX,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hift DPX, 컬러 스페이스는 기본이면 시네온으로 들어가고요. sRGB 하고 싶으면 sRGB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맷을 논으로 하시면요. 전혀 파일의 변화가 사이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사이즈 변화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2 포맷 해주시면 돼요. RGB 채널만 하는 거고, 리타임 모드, 리타임을 만약에 해서 가져가고 싶다면, 리타임은 블렌드가 돼서 가져가게 됩니다. 리타임을 하지 않겠다면, 논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에디셔널 노드 하면은 노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트랙은 언그레이드, 자, 이런 식으로 트랙을 3개만 설정하겠다. 트랙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태그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태그를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이 되어져 있죠, 핸들. 자, 핸들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핸들즈라고 되어 있는 클립 레인지 하면요. 편집이 되지 않는 전체 길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컷 레인지에서 컷이 되어져 있는 길이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져가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 보면 또 인클루드 패턴 include 패턴에 include 프레임이 있는데, include 하면은 앞뒤로 12프레임씩을 더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앞뒤로 12프레임을 더 가져가겠다는 뜻이고, 샵 프레임을 보시면요, 소스면요, 여기 현재 소스가 가지고 있는 타임 코드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커스텀해서요, 모든 샷 클립들을 1001번 프레임부터 시작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모든 프레임이 DPX 헤드 패딩 넘버가 100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이름을요, 지금 베이징 두구샷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102 다시, 자, 25번 샷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만든 다음에 익스포트를 좀할 건데요. 그,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이브 했어요. 익스포트 할 건데, 전체 클립이 좀 너무 많죠? 그래서 약간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립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자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트랙 저기까지 가면 괜찮으니까, 250번 정도까지만, 230번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지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저희가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익스포트 누르시면은
아, 이게 좀 아까 전에 저장을 해놓은 게 여기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좀 사라진 유저 프리셋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드 패턴은 굳이 하지 않고요. 커스텀 천일 하고 자, 플레이트 빠르게 만들도록 할게요. 플레이트 그리고 폴더 트랙 그리고 파일 버전 에디트 버전 그리고 자 콤마 들어갔죠? 피어리드 그리고 트레스 코드 이미지 DFX 자 그리고 설정 데스크탑 자 데스크탑 설정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클로즈 누르면 사라졌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익스포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순서대로 얘네들이 트랜스코드 이미지가 되고 폴더를 만들면서 익스포트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렌더 위드에 보면요. 프레임 서버하고 싱글 렌더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레임 서버는 누크 스튜디오 버전부터 새로 생긴 그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렌더 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프레임 서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인식해서 렌더 팜으로 인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한 개의 컴퓨터 있으면 렌더 서버로 이렇게 프레임 서버로 하나, 싱글 렌더 프리셋을 하나 큰 차이는 없고요. 여기서 싱글 렌더 프로세서, 렌더 팜. 한 다음에 익스포트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누르시면요. 익스포트 창이 뜨고요. 자, 여기에서 각각 프로세스가 익스포트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여기 샷 20번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누크샷 익스포트가 만들어지고 누크 렌더 태스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코드 익스포트가 현재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트랙부터 만들어지고 레퍼런스 미디어 레퍼런스 트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폴드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샷 20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누크하고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고요. 누크가 만들어지고, 누크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렌더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렌더라는 폴더에 나중에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플레이트 보시면요. 레퍼런스라는 플레이트에서 샷 20번이 일단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진행이 되면요. 그 뒤에, 자, 하단 내리시면은 다시 만들어지죠. 얘네들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트랙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언그레이드 트랙 1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지금 다 만들어진 거고요. 언그레이드 트랙 1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언그레이드 트랙 2는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샷 210번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샷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파일이 이렇게 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똑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인덱스 넘버가 들어간 거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요. 열으면은 얘네들이 또 렌더 패스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네들의 렌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들을 좀더 응용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요, 다른 식으로 한번 변형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특이점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리고 시퀀스 만들어질 때, 시퀀스를 보시면요, 플레이트가 100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1001번. 그리고 얘도 100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익스포트 스트럭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클리어 컴플리트 그러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좀더 응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